술을 조금만 드세요. 남자분도 여자분도 대체적으로 보면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시비, 그리고 간제, 구설, 사고수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 쪽방나는 띠. 아, 쪽방나는 띠. 쪽방나는 띠를 말씀해 드릴게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뱀띠, 말띠, 그리고 개띠, 돼지띠가 되겠습니다. 자, 뱀띠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크고 작은 일은 아직 때가 이르다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어요. 너무 서두르시다 보면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일에 있어서 조금만 더 크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자, 우리 뱀띠 여러분들 생각하면요. 우리 뱀띠 여러분들은 심성이 굉장히 착해요.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 주관이 많이 강하다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뱀띠 여러분들이 열이 많아요. 자, 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열을 식히려고 하면은 좀 수박을 좀 많이 잡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수박이 열을 되게 많이 식혀주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잡수시는 것도 좋고, 자, 건강에는 심장, 그리고 소장, 고혈압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뱀띠 여러분, 술을 조금만 드세요. 남자분도 여자분도 대체적으로 보면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술을 피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띠 여러분은 자이가 됐든 타이가 됐든 마음이 바빠요. 자, 마음만 바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이거를 크게 한번 해보겠다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 생각과 이치가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바쁘고 힘이 든다는 것밖에 없어요. 자, 말띠 여러분들은 올해 경자년이에요. 경자년이잖아요. 그러면 말띠하고 쥐띠는 상충을 먹는다고 얘기들 하죠. 그러면 상충이 먹기 때문에 말띠 여러분들이 시기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시면 많이 힘든 고난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시비, 그리고 간제, 구설, 사고수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후반기 때에는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띠 여러분들은 쓴맛이랑 짠맛을 굉장히 많이 피해 주셔야 돼요. 자, 몸은 심장이 굉장히 문제고요. 그리고 소장, 그리고 고혈압을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말띠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릴 거는요. 무릎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체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무릎 또한 마찬가지고 발목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고 타이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으니, 그리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성분들. 밤늦게 돌아다니시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띠 여러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개띠 여러분들은 무지 바쁘세요. 그런데 개띠 여러분들이 제가 참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오지랖이 넓어요. 남의 일로 인해서 뛰어다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하고 막 엮이면 안 돼요. 너무 오지랖이 넓다 보면 사람들한테 도와주고도 빰 맞는 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띠 여러분은 단맛과 짠맛을 주의하시고요. 자, 이장, 비장, 복부, 그리고 당뇨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당뇨가 잘못하면 올 후반기에 굉장히 큰 하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뇨를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